운전면허 비상사태입니다. 아직도 18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면허증 뺏길 위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음과 첫째 아들입니다. 운전면허 비상사태입니다. 아직도 18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칫하면 면허증을 박탈당하거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 운전자분들은 오늘 영상 더더욱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정말 한 개도 놓칠 내용이 없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지금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걱정 마음과 채널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걱정마음빠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엄빠님들께서는 혹시 운전면허 따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보통은 언제 운전면허증을 땄는지 가물가물 하실 거란 말이죠. 특히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신 이후에 운전대를 놓으신 장롱면허 소지자분들께서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 운전면허증을 땄는지조차 기억 안 날 무렵 집으로 통지문이 하나 날아옵니다. 이 통지문을 몇 차례 받아보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운전면허증 취득 이후에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적잖이 당황하실 수도 있거든요.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에 관한 통지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약 395만 명 분들은 이 통지문을 받아보셨을 건데요. 9월 말까지 55%에 해당하는 210만 명은 적성검사와 갱신을 완료하셨지만 나머지 45%, 그러니까 거의 반절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걸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연말로 갈수록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등의 수검 인원이 집중되다 보니 장기간 대기가 불가피하다는데요. 특히 다음에 해야지 하고 뒤로 미루셨다가 과태료를 물으시거나 심할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는 불상사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갱신을 하지 않은 5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면허증 뺏길 위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랜만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갱신 방법 그리고 몇 가지 팁들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하시는 것이 쉽고 빠르긴 하죠. 그런데 우리 엄빠님들 중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더 불편하실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엄빠님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1종 보통 면허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1종은 적성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는데요. 이 적성검사가 사실상 갱신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되는지라 지금부터 저는 적성검사도 갱신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운전면허증은 종류별로 갱신기간이 다르고 또 자신이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도 갱신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편한 건 내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을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을 진행하실 분들이라면 1종은 7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하면 되고 2종은 9년마다 갱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면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았다면 1종, 2종 상관없이 10년 주기로 갱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65세 이상인 운전자분들은 1, 2종에 상관없이 5년마다 갱신을 진행해야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분들 모두 다 3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 도로교통법 개정이 된 적이 있어서 기간 산정 방법이 참 혼동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건 아무래도 면허증 안면을 살펴보시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면허증 갱신을 하러 면허 시험장으로 떠나볼 텐데요. 면허 시험장은 보통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허 시험장을 방문할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1종은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이 아닌 두 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번에 2종 자동면허 취득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에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일 때 1종 보통으로 갱신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건데 이 부분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팁을 더 드리면 갱신할 사진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운전면허 시험장에 사진 촬영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해 두시면 굳이 사진관을 들려서 촬영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과정에서 신체 검사비가 5,000원 정도가 드는데요.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건강검진 서류로도 대체 제가
가 가능합니다. 5,000원 은근히 아깝잖아요. 건강검진 서류로 절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갱신기간을 놓치시는 경우에는 1종의 경우 과태료 3만원, 2종 면허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가 3만원이네요. 그리고 1종, 2종 모두 갱신기간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되시면 다시 재응시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지라 아무리 장롱 면허라도 갱신 기간에는 꼭 갱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전국민 모두 꼭 유념하셔야 할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는데요.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수검 인원들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급적 빠른 시간에 다들 완료하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